안녕하세요. 마스터정입니다. 오늘은요, 맥북 입문자를 위한 기본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윈도우 노트북을 쓰다가 이런 맥북을 쓴 지는 지금 한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네, 제가 알아낸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릭을 알아볼 텐데요. 클릭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쓰시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트랙패드로만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트랙패드라는 거는 윈도우 노트북에 보시면 마우스 패드가 있는데 그 마우스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은 이게 클릭인 겁니다. 아니면은 클릭을 세게 눌러셔야지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맥북을 처음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거는 이따가 설정에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탭을 살짝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시면 조금 세게 눌러주시면 클릭이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같은 경우는 손가락 두 개로 탭을 해주시면 돼요. 터치를요. 손가락 두 개로 터치를 해주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과 같은 기능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터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으로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트랙패드라고 있습니다. 마우스는 진짜로 마우스고요. 저희가 수정해야 될 것은 트랙패드예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사용법들은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 들은 거잘 나와 있어요.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 있는 몇 가지 것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 거는 탭파이어 클릭하기. 이게 만약에 해제가 돼 있다면 설정을 해 주시면요. 굳이 세게 클릭을 안 하셔도, 그다음부터는 클릭이 됩니다. 살짝살짝 탭을 해주시면 클릭이 되죠. 이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나실 때마다 여기 있는 걸 참고해 주시면은 맥북을 좀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랙패드까지 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멀티 윈도우인데요. 윈도우에 Alt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몇개몇개 넘어가요. 잠시 보시면 제가 윈도우를 잠깐만 구동을 해볼게요. 볼까요? 임시. 보시면 옵션이군요. 보시면 윈도우에서 Alt키하고 탭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화면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맥북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편리한 기능을 지원을 해줘요. 보시면 제가 지금 윈도우 창을 열어놨었죠? 하지만 지금 손가락 제가 세 개로 트랙패드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손가락 세 개를 대고 좌우로 트랙패드를 움직여 보시면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단 윈도우를 키면 이거 자체가 프로그램이 조금 무거워서 컴퓨터가 느려지는데 꺼버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한 기능이 이 기능이거든요. 여기 손가락 세 개로 요번에는 위로 해보시면 위에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윈도우를 여러 개를 띄울 수 있어요. 이게 15개까지인가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띄우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까와 다른 점은 다른 창을 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창과 제가 지금 열어놓은 손가락 세 개를 위로 해보시면요. 설정 창이 나오죠? 근데 이게 보실 때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창을 이런 번거로움 없이 아, 먼저 드래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드래그 같은 경우는 손가락 하나로 클릭하신 상태에서 나머지 여유 있는 손가락으로 그냥 끌어주시면 돼요. 잘못 눌렀는데 하나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요. 클릭한 손가락을 그다음에 다른 손가락으로 상품 이런 폴더나 뭐 아이콘들을 이동시켜 주시면 이게 드래그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시면 클릭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 다른 손가락으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손가락으로 저는 클릭을 했고요. 이 옆에 있는 손가락을 대서 움직여 줬어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탭을 하는 방법인데 다시 한번 해보면요. 아, 그리고 손가락 두 개로 위아래로 해주시면은 스크롤이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사파리가 기본 브라우저고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손가락 두 개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해주면 스크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요. 그리고 손가락 세 개를 다시 위로 해보시면요. 이런 데스크탑 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설정 창을 하나 열었다는 가정하에 다시 해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창들이 전부 다 노출이 돼요.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드래그를 해서 다른 데스크탑으로 옮겨볼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다시 위로 해봤을 때그 창은 없어졌고요. 다시 세 손가락을 위로 해보시면은 지금 윈도우에는 이 메모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손가락 세 개로 위로 하지 마시고 좌우로 해보시면요. 내가 아까 창을 이동해 놓은 창을 다른 윈도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떨 때 편리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를 하나 틀어놓고 한쪽에 인터넷 검색을 해놓을 때 창을 변경하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이렇게 윈도우 전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창을 여러 개 띄워놓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화면을 예를 들어서 마우스 우클릭한 거고요. 손가락 두 개를 눌러서 배경화면을 변경. 여기서 제가 만약 이 화면으로 배경화면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보시면 다시 손가락 세 개를 위로 해보시면요. 이 화면만 변경이 돼요. 그래서 따로 다 윈도우를 새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구분값을 이렇게 배경화면을 주셔도 되고 그것은 이제 편리하신 대로 이제 본인이 사용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 변경 방법은요. 꼭이 인터넷 브라우저가 아니더라도 기본 프로그램을 변경하시고 싶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동영상을 편집을 하는데 나는 기본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사진 앱을 딴 걸로 바꾸고 싶다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얘보다는 영상을 해볼게요. 네. 저는 이 동영상 프로그램의 기본 프로그램을 바꾸고 싶으면요. 열리는 프로그램이요. 마우스 우클릭. 그러니까 손가락 두 개로 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정보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윈도우의 등록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내용은 달라요.
기본적인 내용은 다 같지만 여기 보시면 기본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변경하실 거면 여기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 동일한 형식의 모든 프로그램을 변경하실 거면 여기에 모두 변경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정 창에 가보시면요. 이건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기본 브라우저하고 다크모드 사용법까지 제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크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모하비로 OS를 업데이트 해주시면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다크모드고요. 보시면 이게 파인더라는 거거든요. 윈도우의 탐색기랑 동일한 거라 보시면 돼요. 어두워요, 화면들이 다. 되게 어둡죠? 저는 이게 눈에 좀더 편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값도 변경이 가능해요. 이번에 새로 지원된 기능이고요. 그러면 기본 브라우저 변경과 다크모드를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창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일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일반 라이트 모드, 이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모드일 거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크 모드. 그러면 다 어둡게 변하는 거 알 수 있죠? 라이트 모드로 만약 파인더를 열면은 지금은 이제 되게 환한 윈도우로 나옵니다. 이게 기본 모드고요. 여기서 뭐 강조색도 변경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색깔들이 다 변하죠? 저는 파란색이 좋기 때문에 다크 모드에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브라우저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사파리로 할 건지, 기본은 사파리일 거예요. 저는 크롬이 좋기 때문에 크롬으로 했고요. 사파리나 뭐 파이어폭스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익스플로러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고요. 네, 전 크롬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하고 맥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을 바꾸거나 어떤 설정을 바꿀 때 대부분은 저장이란 버튼이나 확인이나 적용이란 버튼이 따로 없어요.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냥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 다음은 앱스토어 사용법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업데이트는 모아비 업데이트도 여기서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모든 앱들을 업데이트 경로는 동일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야 되고요. 앱스토어는 A 모양이죠. 예. 이 동그란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앱 같은 경우는 진짜 편리하고 유용한 앱들이 많고요. 유명한, 네, 이런 앱들이 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인어컷도 있고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네, 여기서 필요한 앱들을 유료나 무료 앱을 다운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널컬도 있네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업데이트. 여기에서 이제 맥 모아비로 OS를 업데이트 해주셔도 되고요. 기본 앱들도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 프로그램 변경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맥북에 대한 정보는 사용하시다가 뭐 기본 정보가 모르신다 하시면 카페로 가시면 되고요.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맥스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카페 하나가 나와요. 회원수도 꽤 많고요. 여기가 이제 맥북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여기서 맥북 OS 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플 팁 여러 가지 아니면 정보들을 여기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모르시는 게 많으면 여기서 한번 봐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단축키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그 애플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그냥 포스팅을 해놨는데 단축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씩은 달라요. 기본적인 복사도 커맨드 C, 커맨드 V거든요. 복사하고 붙여넣는 게. 이런 것도 조금씩 그 기본 키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씩 모르시는 이제 단축키가 있으시면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이렇게 돼 있고요. support@apple.com 뭐 한국 언어이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제가 사용했던 윈도우 화면을 띄울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설치를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해봤는데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램이 엄청나게 크지 않다고 하면은 컴퓨터가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이게 그냥 컴퓨터에, 그러니까 맥북에 있는 램을 나눠서 쓰는 거기 때문에 느려지기 때문에 전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만약 환불을 하고 싶은 있다면 환불을 하고 싶고요. 굳이 윈도우를 사용할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고 싶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뭐 부트캠프 아이 OS를 갈아엎는 거죠. 부트캠프를 해주셔도 되고 패럴러즈 제가 방금 사용한 이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가격은 12만 원대 정도 해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해주셔도 즉 가상 환경으로 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 이것도 가상 환경을 통해서 구동을 시키는 건데 컴퓨터를 잘 못하신다면 그리고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면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2 맥이었나요? 뭐 다른 것도 있던데 카페를 보시면 그 내용은 있고요. 저는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맥북 사용법까지 되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모르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